어제 했던 먹방은 안 합니다. 예, 그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주이 박지가 다 쓰는 뭐야? 얘도 우리 집이랑 똑같은 현상이 있었네. 얘도 좀 높은 데 사는구나. 나도 방송 쉴 때 이거 방충망에 박지 붙어갖고 나 글 올린 적 있었잖아. 그래, 난 이게 무섭더라고. 얘는 자기가 지금 겪은 거지. 이거는 와, 이빨도 있네. 박지 성격 존나 더러워 보이는데? 툭툭 쳤더니 이빨 내밀고 입 벌리고 난리네. 아이고 뒤야. 지금은 다른 집으로 갔어요. 나도 난 영상으로 찍었어. 그러니까 내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방송 쉬고 있을 적에 담배 피려고 베란다로 나갔었죠. 그 링크 있냐? 박지 뭐 형이 올린 카페 글이 있어요. 아, 박지 발견했다 여깄다. 9월 달이었네. 박쥐가 붙어있는 거, 뭐가 이렇게 딱 이게 있는데, 뭐지 저게? 뭔가 털이 달려있네? 나뭇잎인가? 뭔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털이 달려. 깜짝 놀래가지고 박쥐가 붙어있는 거야. 소심하게 막 이렇게 방충망을 쳤어. 근데 얘가 막 발톱도 이렇게 갈고리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아예 붙어 있더라고. F킬러 라이터 함부로 썼다가 방충망 가면 녹음 알아두상 내가 겪음 지불해. 가. 에프킬러 라이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졌는데 방충망 녹았다고. 근데 그건 너가 바보 아니야? 방충망 당연히 녹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그걸 저걸 불러지시냐? 그건 아니지. 그래서 아무리 방충망 때려도 안 날아가길래 붙어있길래 얘가 자고 있더라고 보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그래서 라이프 일어났을 때 야, 너 좀 저 네가 좀 해결 좀 해라 했더니 박쥐예요? 이러더니 효자손을 갖고 와갖고 얘를 세 대인가 퍽퍽퍽 쳤는데 아팠는지 자다 일어나가지고 날라가더라고 다른 데로 이렇게. 랄프가 쫓아졌죠. 효자손으로 패서 보냄. 인천에 아파트에 박쥐 나타났다.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 그니까 좀 그 코로나 때문에 좀 무섭더라고 나도. 오케이, 좀 인터넷 방송 게시판 좀 살짝 보다 갈게요. 랄프 너가 사러 가는 거야? 네. 그래. 흠이도 빨리 운전면허 따야 되는데, 따야 이제 서로 같이 일이 분담을 할 텐데. 운전은 좀 연수를 시켜줘야겠다. 먹을 거요. 오늘 육회 아니면 회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육회랑 회랑 맞나 그게? 그냥 방어회 같은 거 사면 되겠다. 방어회 같은 거. 채팅창 좀만 위로 올릴게요. 저 운전 잘해요. 예. 잠시만요. 뭐야? 어디서 전화 왔는데? 여보세요?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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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저 주문해놨구나. 네. 그 광어, 숭어, 우럭 이렇게 섞어서 해드려도 괜찮겠냐 그러는데. 오히려 좋죠. 원래 뭐 시켰는데? 해산물이랑 광어랑 우럭 두 개만. 양이 좀 적어서 숭어까지 넣는다.
그럼 해산물은 못 먹는 거야? 해산물. 멍게라든지 뭐 해산물도 있어요. 우럭 아가 그래? 네. 아 그럼 됐어. 네. 양은 좀 낭낭하게 저기 했어? 네, 양도 낭낭하고 매운탕도 있으니까. 매운탕도 있고. 어 그래 그래. 오케이, 그럼 이따 해 먹을게요. 예. 어 잠깐만, 아 씨발 뭐야 이거. 아. 야, 얘 저기 해야겠다. 강퇴시킬게. 아, 여러분 못 봤지? 다행이다. 아니 여자 벗은, 그러니까 여자가 벗어갖고 여기 그 유두 가리고 있는 이렇게 돼 있는 그 짤을 올렸네 미친 새끼가. 어, 요거는 내가 강퇴시킬게요. 미친놈인 줄 알았네. 아 아니야 이거 손브라 하는 거는 보여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손브라를 했다니까. 손브라? 어 BJ들이 아프리카에 손브라를 한다고? 아무것도 안 입은 상태에서. 내가 알기로는 아프리카 수위가 그렇게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저 안 봐서 모르겠어요. 보여주지만 않으면 된다고? 아까 봤는데 그 정도면 정지일 듯. 그지? 뭐 팝콘 TV에서나 할 만한 그런 거야. 완화돼서도 손브라는 안 한다. 그래, 손브라는 안 하지. 야, 손브라는 그건. 해도 돼. 이대 팝콘이랑 수위 똑같다 이제. 아이,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너는 흑두도 깠는데 왜 손브라는 안 되냐? 여자랑 남자랑은 그 저 생김새가 다르니까. 그죠? 어, 이건 아니지. 자, 넘어가도록 하고 예, 갑시다. 아시죠? 예. 금메달 리스트 최민정 선수 확고한 취향. 민초. 콘드베의 힘 주니까 빵댕이가 커지노. 민초 이런 거 가지고 뭐 민초파, 반민초파, 부먹파, 찍먹파 이런 거 너무 유치한 것 같아. 나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인싸문화지? 상상하기도 괴로운 내용의 영화를 찍는 감독. 아들.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죄로 처벌된 소년범죄자가 출소 후 자기 학생으로 들어옴. 아, 내 아들을 죽인 그 소년범죄자가 출소 후 자기 그 학생으로 들어온. 내일을 위한 시간. 직장에서 자기가 해고되는 대신 다른 직원들이 보너스를 받게 됨. 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주말 내내 16명의 직원에게 보너스를 포기해달라고 설득해야 됨. 이거 그렇게 뭐 충격적인 내용은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내가 봤던 영화 중에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세르비안 필름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약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디베베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주제. 예, 아마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서 막 보다 보면은 뭐 정말 정말 무서운 뭐 무서운 영화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 극혐 어, 잔인한 영화 막 이런 거 순위 매겨놓은 거 중에 아마 그게 1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더러. 말하기도 입에 담기도 싫을 정도. 어. 인간지네는 사실 뭐 그냥 웃긴 수준이고. 어 그치. 세르비안 필름이야 이거. 인간지네는 그냥 인간극장 수준. 인간지네가 인간극장 수준이라고?
세르비안 필름. 이건 되게 재밌지는 않아요. 근데 좀 멘탈을 부수는 영화라 그래야 되나? 그리고 봤던 영화 중에 좀 나는 인간지네보다 그게 제일 좀 징그러웠던 것 같아. 새아 어서 오고. 세르비안 필름 그거잖아. 아들한테 맞지? 새아 어서 와라. 새해 새위 형. 오랜만이야. 그거랑 뭐였지? 바다사자 있잖아. 조니뎁 나왔던 영화였나? 바다사자. 인간 바다사자 맞나? 뭐 인간이라 더 맞아. 터스크. 터스크 영화 존나 징그러워. 터스크. 봐봐. 짤만 봐도 이건 좀 조니뎁 나오는 거 맞네. 터스크.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혹시 보실 분들 위해서. 근데 보면서 약간 멘탈이 아작난 느낌이 좀 들긴 해. 어디 나오냐? 사람이랑 바다사자랑 이렇게 신체를 개조했다 그래야 되나? 이거는 근데 좀 많이 너무 징그러운 것 같아. 네. 이거는 네. 기니어피그 아는 사람 있으려나? 물라옴 릴림. 기니어피그도 봤지. 일본 건 다 봤던 것 같아 나도. 그런 거를 고어물을 이렇게 찾아서 보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 지금은 못 보, 지금 안 보죠 이런 거 좀. 예. 어릴 때 많이 봤지. 마타스 보고 혈육의 꽃 다 봤어요. 예. 안 본 거 없을 듯.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덩이를 굴리면 실제로 만화처럼 굴러가나. 타이어네. 예전에 초딩 때 마루타 보고 잠 못 잤는데. 마루타란 영화가 있었어요? 다음. 아, 나 방송 순간 방송인 거를 망각하고 나도 뭔가 존나 몰입해서 본 것 같아.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듯. 예. 하네요. 말을 멘트를 해야 되는데 멘트를 안 하고. 와, 진짜 이쁘다. 전매 특허 그 표정. 야, 이 자료 준비 야무지게 했다. 스크롤을 가장 오래 멈추게 만든 누나는. 근데 난 사실 방송이라 민망해갖고 스크롤을 이렇게 멈춰놓고 볼 수는 없었어. 야, 이거 뭐 자료 준비 야무지게 했네. 나는 개인적으로 난 이게 좋았던 것 같아. 표정.
등산녀가 어 가장 많네고 진짜 가장 안냐 했는데. 이쁘네. 이쁘니까. 아. 개 이뻐. 바이크 이야기는 웬만한 방송에서 하지 말라 그래서 가지고 이제 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료 패스하고 굉장히 보고 싶은 자료지만 방송 안 할 때 보도록 할게요. 아디다스 홈페이지 근황. 아임파서버. 나의 몸은 유연하고 강력해. 내가 나를 드러낼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지. 아직도 내가 요가 거리가 멀어 보여? 내 스토리는 불가능하지 않아. 세상이 코트와 내가 너무 리즈 시절 김태희를 외모로 이긴 누나 누군데? 수빈양 한 표 던지고 합니다. 김태희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삼? 그래. 난 또 무슨 얘긴지 했네. 유부녀 전 얘는 왜 이렇게 빠꾸 없이 야한 걸 많이 올리네? 오야코동? 주연절 행사 중 얼음물에 익사한 러시아 여자. 주연절. 주연절이 뭐냐면은 주님 오신 날이라 그래가지고 러시아에서 얼음을 깨고 그 안에 이제 입수했다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 차갑게 엄청 춥겠죠? 예. 들어가가지고 이제 얼음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들이 좀 있는데 그 주연절 행사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나체 입수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여자들도 나체로 입수를 한다. 근데 요즘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입수 장면이 모두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본 적 있을 거예요. 커뮤니티 좀 하시다 보면은 이런 게 예, 주연절 행사. 이게 진짜 혹한기지 어떻게 보면은 맞지? 엄청 추울 거 아니야. 와 근데 깡따구가 오진다. 저렇게 하기 쉽지가 않은데. 이게 십자가 모양으로 얼음을 파놓는구나 이렇게. 나영석 PD도 한수 접고 가네. 그러니까 보통은 얼음 강을 깨갖고 입수하는 것이 아니고 강물을 유입시켜갖고 입수 장소를 아예 만든다고. 그것이 안전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냥 강 위에다가 깨 부숴가지고 만들면은 이게 존나 위험하대. 왜냐면은 이 유속이 있어갖고 이제 밑에 강물에 들어갔는데 유속이 엄청 빠른 거야. 그래서 사람이 빨려서 그냥 멀리 가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구멍을 못 찾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대. 얼음 속에서 갇혀 죽는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라고. 근데 이번에 사건이 있었는데 강물에 유속이 있었고 심지어 넓게 파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이분 죽었어요. 예. 심지어 밤이었고 입수 당시 장면이고 이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직도 시체 못 찾았대요. 들어갈 때 약간 빨려 들어가듯이 이렇게 들어갔잖아. 이러고 이제 그냥 멀리 가버린 거지. 구멍 못 찾으면 죽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뛰어든 거야.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싶어갖고 근데 못 찾았대요. 어쨌건 뭐 강 내부에 있으니 결국엔 발견이 될 거라고 합니다. 조만간 잘 보존된 상태로 장의사한테 전달이 될 예정이라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튜브 올리려고 영상 찍던 거라고 했다고.
주님을 기리는 게 아니라 주님 곁으로 가는 행사네. 저 아저씨는 살았대요. 저 아저씨는 살았고 저 여자분만 죽었대요. 예. 너무 허무하게 죽는 거지. 개죽음이지, 개죽음. 임용고시 한 달 된 27살 공무원. 극단적인 선택. 유서엔 못 버티겠다. 시청이 우리 애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어렵게 저 준비해가지고 공무원이 됐는데 업무 생각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고 귀에서 이명 들리고 속도 쓰리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공무원 됐다가 좋아했었는데 나도 미안해. 나도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 공무원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 그러니까 업무가 존나 뭐 빡세고 그랬는데 나는 업무 빡센 걸 떠나갖고 내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존나 열심히 노력한 시간이 있는데 그게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어버렸을 것 같아. 내가 뭘 위해서 몇 년 동안 노력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도. 예. 뭐 근데 이렇게 시험을 보는 분들은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되잖아. 일단 최소한 1년 이상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현타가 존나 온 거지. 민원 스트레스나.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뭐냐면은 뭐 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 가잖아요. 가가지고 뭐 번호표 뽑고 이렇게 응대하는데 뭔가 나한테 너무 불친절하고 너무 무뚝뚝하게 돼.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는 아니 공무원이 왜 저렇게 뭐 싸가지가 없지? 뭐하지 하는데 우리한테는 그냥 나와 이 사람의 그냥 개인적인 그 잠깐이지만 이 사람 하루 종일 이제 상대를 하다 보니까 난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 이제 할머니셨는데 그 되게 불친절하게 대하더라고. 저기로 가서 쓰시라고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짜증 섞인 말투? 그래가지고 보기 좋진 않았는데 나름대로 뭐 그들의 뭐 스트레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원래 그래. 그렇지. 그 말투. 뭔지 알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외국인들의 맥콜 리뷰. 맥콜이 콜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난 맥콜이라는 음료 그 존나 싸서 옛날에 많이 먹었었어요. 옛날에 싸서 많이 먹었었는데 가끔 생각나. 가끔 맥콜이네. 오랜만에 먹어볼까 해가지고 먹는 정도인데 콜라도 아닌 것이 뭔가 좀 그죠? 이제 외국인들이 리뷰한 거야. 아, 좀 더 마셔봐야겠다. 맥콜 보리맛 추억. 알 수 없는 맛. 공장장 음료. 냄새가 진짜 별로다. 이거 냄새가 딱 체코에서 아이들이 먹는 비타민 맛. 나는 이거 진짜 별로다. 최악이다. 이거 딱 카센터 가면 거기 있는 수리공 아저씨들이 마시고 있을 것 같다고. 힘 좀 써볼까? 하면서. 씨발. 맥콜. 비타민 C가, 비타민 음료였구나, 이게. 비타민 워터보다 2배 많다 그래요. 오렌지 주스보다 6배. 레모네이드보다 26배 높은 비타민이 있다 그러니까 피곤함을 날려버리고 싶다고 맥콜 한잔 어떠세요? 나쁘진 않은데 찾아먹고 싶은 맛은 아님. 다 나갔네. 가끔 마시면 먹을만하다. 한 캔 정도. 다음. 롤스로이스의 죽이는 실내 장식을 옵션을 알아보자. 이거 위에 이거? 저 천장 은하수 옵션이 모닝보다 비싸다고? 우리 사회 별로 관심 없어서. 예쁜 여자가 길거리 지나갈 때마다 벌어지는 일. 근데 이건 너무 시선을 많이 받긴 하겠다. 모델이신가 보네. 자연스럽게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아. 의상이라면.
몸매가 이뻐서. 어. 모델이세요? 아유 아름다우십니다. 이러고 그냥 가시네. 100% 근데 이게 그냥 이런 평범한 커뮤니티 사이트 말고 여초 사이트에 올라간다. 그럼 바로 욕 존나 먹죠. 어, 어우 개저씨 한남 새끼들 이러면서. 다음. 야, 니네 뭐 이렇게 속닥거리 소리 다 들어가 마이크에. 예. 그냥 얘기해. 왜? 세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야 될까? 어, 세팅. 네. 안녕 친구들, 내가 만들 오늘의 요리는 한국식 비빔밥이야. 내가 한국 친구랑 비빔밥이랑 요리를 먹으러 간 적 있었는데 뜨거운 밥에 매콤달콤한 소스에 고기도 들어있고 계란도 들어있고 어쨌든 끝내주더라고. 자,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요리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 일단 적당히 달궈진 프라이팬에 스테이크를 구울 기름, 비빔밥에 고기가 들어가나? 스테이크를 한 덩어리 넣고 마늘, 베이컨 그러고 나서 같이 적절하게 볶아주고 어? 어? 볶음밥이 아니라 비빔밥이? 아니 맛은 있겠다만 이건 비빔밥이 아니잖아. 볶은 땅콩까지 올려준다고? 비빔밥보다 더 맛있겠는데? 어, 저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존나 맛있겠다. 어, 왜, 왜, 왜? 고기가 많아. 아, 저렇게 먹으면 난 비빔밥보다 저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어, 맛이 없어졌다는 라면들. 짜파게티. 면식겔이라고 알아요? 라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라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디시인사이드 갤러리가 면식겔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짜파게티를 그들이 말하기를 델리만주로, 짜장면계의 짜장라면계의 델리만주라고 부른대요. 변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평가. 이게 맛이 변했다고 이제 뭐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양새는 안 변했는데 맛이 아무 맛도 안 난다. 짜장향 나는, 짜장향이 나는 면을 먹고 있는 것 같다 등등. 이 라면의 소컵인 짜장 범벅은 아직 맛이 안 변했다. 사천 짜장은 아직 괜찮다는 사람들도 있음. 난 먹을 때마다 맛있던데 솔직히 막 그 정도는 못 느끼겠어. 뭐 라면이 뭐 옛날이 맛있었고 뭐 팝류가 들어가고 뭐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뭐 라면 맛이 다 다르다 그러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가끔씩 먹으면 맛있는 게 아닌가? 새우탕 용기면. 새우탕도 맛이 변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의견이 미세하게 새우향 나는 국물에 면 말아 먹는 것 같다. 이메일 좀 봐봐. 형 내용은 비공개로 했죠. 해물 비린내만 난다. 그냥 간이 안 되어 있다 등등. 그런가? 새우탕은 가끔씩 먹는데 PC방 같은 데서 먹는? 어, 새우탕, 우육탕, 김치 그리고 왕뚜껑 보통 이렇게 많이 먹지 않나요? 어, 맛이 없어졌다고? 아니 농심에서 뭐 맛을 패치할 필요가 있나? 그냥 남들이 그렇다고 약간 플라시볼 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진짜 그런 거 같아. 약간 그런 거 아니야? 난 진짜 모르겠는데. 라면 자주 먹긴 하는데. 신라면. 변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평가. 그냥 매운 향만 나고 먹은 지 2-3분밖에 안 되는데 면이 다 불어버렸다. 신라면 소컵은 괜찮다. 리뉴얼에서 새로 내놓은 신라면 블랙은 나쁘지 않다는 평. 그래? 그정? 뭐... 그런가? 나는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저는 신라면이랑 너구리 좀 좋아하거든요. 예. 라면은 국물라면 딱 난 딱 두 가지인 것 같아.
그냥 완전 스탠다드 그냥 신라면이나 뭐 진라면이나 이런 종류의 국물라면 그리고 해물 국물 해물 국물은 굉장히 많죠. 오징어 짬뽕도 있고 너구리도 있고 뭐 이거저거 있는데 난 국물라면 투탑은 딱 그렇게 두 개로 보고 있고 뭐 그 외에 뭐 나가사키 짬뽕도 있고 뭐 꼬꼬면도 있고 뭐 이거 하겠지만은 사실은 나는 국물라면 딱 그렇게 두 가지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뭐 샤파게티 정도 그 외에는 이제 불닭볶음면 정도 그 정도 무파마는 나는 뭐 그렇게 특색을 모르겠어. 삼양 신라면 진라면 이 세 개가 쓰리톱 아니에요? 국물라면은 무파마는 약간 애매한 느낌 되게 비싸. 그리고 근데 그건 이건 좀 맞는 것 같아. 짜장범벅 이거는 확실히 맛있더라고. 뭔가 더 달콤하다 그래야 되나? 짜장범벅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조그만 걸 먹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열라면? 열라면? 별로. 난 차라리 열라면보다 차라리 그 빨개떡라면? 그 뭔 라면이지? 그 매운 라면? 틈새라면. 틈새라면 그렇지. 틈새 텀새라면. 아 그럼 뭐 나한테 메일 확인하라고요? 잠깐만요. 뭔 내용이길래 뭐 되게 막 심각한 내용일 것 같아갖고 괜히 신경 쓰이네. 서구 연희동 살고 있는 일반인입니다. 남자입니다. 오랜만에 방송 보니 건강 잘 챙기셨나요? 제가 군인인데 컨텐츠로 현재 곧 먹방하시는 것 같던데 합방 한번 가능하시나요? 제 꿈이 전역하고 후에 BJ가 되고 싶어요. 제가 과거 썰 같은 게 좀 있는데 다 풀어도 좋고 아니어도 좋은데 그냥 가서 배우고 싶어요. 저 같은 일반인을 초대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제가 소시적 사기도 당하고 친구들한테 눈살 찌푸려가면서 어렵게 지내왔지만 지금 코트 형님 또한 복귀해서 잘 지내고 있으신... 예.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에이, 왜 그러십니까? 방송 응원하겠습니다. 10대, 20대, 30대 학교 매점 차이. 학교에 매점이 있었... 맞아.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었던 것 같아. 초등학교 때는 없었고 매점에 갈 때 난 항상 몽쉘 먹었었는데 몽쉘이 그렇게 맛있었어. 나중에 미니스톱으로 바뀌더라고. 옛날엔 3교시만 끝나도 배고팠었다. 요즘 매점 있나 학교에? 있죠. 근데 없는 학교도 좀 있다. 30대 최애템 닭강정. 그걸 거예요. 닭강정 500원짜리 그거. 닭 껍질 튀김. 20대 최애템 위탄? 위탄이 뭐야? 아 위대한 탄생. 그 또띠아 같이 이렇게 길게 돼갖고 그거 먹어봤어. 피자빵 밭두렁. 밭두렁 진짜 맛있지. 짭짤하니 뽀빠이 아폴로 월드컵 지포. 공감대를 서로 못 찾는 10대 20대 30대. 근데 불량식품이 좀 맛있었던 것 같긴 해. 쫀디기가 난 좋았는데 약간 그 느낌이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무슨 오나홀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생긴 게? 뭔지는 몰랐는데 나 그거 많이 먹었었어. 쫀디기. 몰라요? 쫀디기? 불량식품 쫀디기 이렇게 생긴 거 말고 걔도 이름이 쫀디기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쫀디기는 아니었어. 아는 사람 있을 거야. 핑크색 설탕 묻힌 거 아니야? 꿀대롱? 착하니겠지? 착하니? 에 아니야. 이게 무슨 아 구멍이 뚫려 있긴 하네. 이거 아니고 말캉말캉한 그런 그 질감이었어.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야. 약간 지우개 같기도 하고 존나 두껍고 딱 핑크색이었어. 호박꿀 아니야, 아니야. 나도 이름이 그 쫀득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나는. 오나홀 먹었다고요?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거 썰어갖고 깍둑썰기 해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근데 진짜 그렇게 생겼어. 거기서 딱 떼어온 것 같이 생긴.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쇼트트랙 심판 편파 판정. 1500m 편파 판정 심판 제외됐다고 합니다. 할 거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바꾼 뭐해. 이게 어떻게 뭐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설탕 꽃가마 말하는 거 아니야? 모르겠다. 나 지금 올림픽에 관심이 없어갖고. 설탕 꽃가마? 마지막으로 검색 한번 해본다잉. 설탕 꽃가마? 비슷하긴 하다. 이것도 뭔지는 알아. 비슷하긴 하다. 이름이 꽃가마였어 이게? 근데 이건 아니에요. 나중에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중일 계란말이 비교. 계란말이 진짜 이렇게 그 뭐 야채 이렇게 박혀갖고 이렇게 나온 계란말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안에 또 김 넣어가지고 나온 요런 계란말이 손이 많이 갈 것 같아. 일본식에 비해 층이 분명한 편이며 소금으로 간을 해서 짭조름한 게 특징. 진짜 밥도둑이지. 인정? 존나 맛있어 이거. 계란 자체에 야채, 버섯, 햄 등 재료를 첨가한. 이거는 뭐야? 중국식 계란말이 짜춘권이라고 불림. 이것도 맛있게 생겼다. 이게 이제 일본식 계란말이 설탕 넣고 우유 넣고 해가지고 엄청 폭신폭신한데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맛있죠. 달고 되게 촉감이 부드러운. 난 그래도 한국식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밥 반찬으로 먹는 계란말이가 최고지. 존나 배고프다. 예쁜 사람들 너무 부럽다. 예쁘면 주변에서 알아서 좋은 관심도 가져주고 호감도 가져주고 고백도 해주고 사랑도 주잖아. 어떤 옷을 걸쳐도 빛나고 아무렇게나 셀카 찍어도 그냥 화보야.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받는 혜택이 어쩌면 학벌 그 이상이야. 똑같은 학벌에 더 예쁨을 할 말 말할 것도 없고 난 남자들 사이에서 폭탄으로 지목될까봐 무서워서 미팅도 못 나가는 쫄보야. 좋아하는 남학생에게 용기를 내어봐야 그에게 나는 그냥 못생긴 여자의 일. 진심은 금방 차이지. 셀카는 아무리 찍어봐야 내가 봐도 참 못생겼다는 생각만 한다. 존나 못생겼나 보다. 좀 이런 말씀들이 참 뭐하죠. 젖같이 생기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생각한다고? 아니 나도 셀카 찍을 때 좀 마음에 드는데 씨발 살 좀 빠졌나? 이렇게 약간 난 찍을 때 어떻게 찍냐면은 난 찍을 때 이렇게 찍어요. 그 셀카 찍을 때 다들 찍으실 때 나름대로 뭐 저기 하잖아요. 전 제 나름대로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은 딱 이렇게 있어요. 예? 있으면 그냥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지렸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턱 이렇게 해가지고 톱폰이 투명폰이다. 지린다. 폰 지리죠. 투명폰이야. 진짜 개추하다.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사면은 좀 약간 예 턱선이 좀 살아난다 그래야 되나? 예 그런 느낌. 예.
내가 이렇게 뻔뻔한 방송 이제 BJ들은 약간 뻔뻔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예? 채팅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스킬인데 하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나 민망한 채팅은 이런 거. 코트야 철 좀 들어라. 이런 채팅을 하시면은 이제 자존감이 좀 떨어지거든요. 예, 뻔뻔한 척이라도 하게 좀 제발 냅둬주시면 안 될까요? 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 좀 들어라. 아무튼 뭐 이 여성분, 예. 야, 얘들아, 뭐 이렇게 준비하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예? 아니 그 뭐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면 준비하냐? 뭐 뭔데? 예? 아 지금 저 후배 인수인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뭐 생일상 차리나? 예. 아 진짜로? 그래 잔치 한번 해보자. 어. 아니 뒤에 쏙닥쏙닥쏙 거리는 소리가 많이 들려서 뒷담 가는 거야. 아무튼 뭐 그래요. 셀카는 아무리 찍어봐도 내가 참 못생겼다는 생각만 하게 된다. 은근히 외모를 비하한 사람들 앞에서 웃으며 쿨한 척 호탕하게 넘겨야 되는 거. 그치, 이거는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보이는 그대로를 봐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우참? 아니면 약간 조리돌림? 약간 이런 분위기. 좀 친한 사이일수록 그런 거 좀 하잖아. 그럴 때 쿨하게 넘겨야지. 쿨하게 넘기지 않으면 족같이 생긴 게 성격도 족같네. 그런 느낌? 그죠? 그래서 약간 그 못생기면은 그런 것 같아. 좀 쿨해져야 되고 유쾌해져야 돼. 그래야 대한민국 사회에 살아나갈 수 있어. 살아갈 수 있어. 좀 외모에 대한 평가는 솔직히 전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 비교하는 거 뭐 다른 나라 다 똑같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우리나라가 좀 더 심한 것 같아. 외모에 대한 거는 서양에 비해서 확실히 이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나 솔직히 이거 공감돼. 뭐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 떠나서 남들이 나를 외모를 비하할 때 내가 웃으면서 쿨한 척하면서 그런 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0kg가 넘었어. 100kg가 넘는 어서 오세요. 인직 네. 감스트 팬분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누추한 곳을 찾아 주시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참 그 멋같이 생겼는데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그래도 내 스스로 나를 봤을 때 저 혹한 기자 장본인입니다. 레전드 가고 싶어요. 모쿠모쿠 작성자 검색 부탁드립니다. 네.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일단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 화장실 갔을 때 조명이 약간 조명색 온도가 하얀색 조명 말고 약간 그 화장실 조명 있잖아. 은은한 거. 거기 앞에 딱 서 있을 때 뭐 샤워하고 났다라든지 화장대 앞이라든지 그럴 때 그냥 나 보면은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좀 나는 언제 제일 내 외모에 그걸 많이 느끼냐면은 지하철역 들어갔을 때 큰 그 거울 있잖아. 그런 데서 나를 보면은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진짜로. 식사하겠습니다. 아니 랄프야 나 지금 먹을 거 아니야. 좀 이따 먹을 거야. 그게 좀 약간 죽여버리고 싶은 나만 그런가? 얼굴이 개똥색이고 무슨 병 걸린 사람은 얼굴이 완전 흑색이야. 내가 집에서 봤던 내 얼굴이 완전 달라. 그럴 때 자괴감이 제일 컸던 것 같아. 그때 자존감이 나 제일 컸던 그게 제일 상했던 것 같아. 희한하게 지하철에 있는 그 거울은 미용실에서 솔직히 거울 똑바로 못 보진. 나 미용실에서 거울 볼 때 나쁘지 않은데? 귀엽던데? 난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해. 근데 지하철 안에 있는 그 큰 거울 앞에 서 있을 때는 진짜 족같이 생겼어. 아니야, 우리도 지금 죽여버리고 싶어. 아 진짜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도 손으로 형 보면 죽여버리고 싶어. 무튼 그래서 남들이 내 외모를 지적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쿨한 척 호탕하게 넘겨야 돼. 속으로는 좀 상해도.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동성이 나랑 친한 친구들 동성들이 나를 놀리면 그건 괜찮아요. 우리 솔직히 시청자분들이 제 외모 가지고 야 이 좆돼지 새끼야 하면서 막 이렇게 욕하고 그래도 그냥 크게 뭐 상처받진 않아요. 근데 시바라 혹한 기자 검색하라고 두 번째 말한다. 마지막이다. 알겠어. 이거만 하고 할게요. 네,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여러분 그냥 동성들이 놀리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막 기분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 근데
특히 이성. 시옥상비역양. 예, 감사합니다.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이성 여자, 이쁜 여자가 내 외모 보고 약간 웃으면, 예전에 솔직히 합방하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합방을 했어. 그게 뭔데 식도가? 그러니까 합방을 했어. 그러니까 합방을 했는데 처음 보는 거야. 근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뭐 이렇게 악수는 안 해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나 보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눈빛이었어. 딱 그냥 이랬어. 그러니까 이게 PTSD가 진짜 오더라. 난 그런 그게 뭔 느낌인지 알라나 여러분들이? 아니 우연일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어떤 여비제이가 딱 그렇게 딱 보면서 웃으니까 뭐 기분 좆같더라고. 진짜 그때 진짜 기분이 좆같더라고. 그래서 합방해서 울려버려야겠다, 좀 좆같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어. 너 그 눈빛 좋아한다며. 아, 경멸의 눈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우참하는 거? 그러니까 뭐 반가움의 표시일 수도 있겠지. 근데 확실히 외모에 비해, 외모에 내 외모. 네 남친 지나간다 들어본 적 있지? 아, 그런 적은 없어. 그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근데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상대가 이쁜 여성일수록 더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긴 해. 그래가지고 약간 흑화하는 거지. 예, 그런 느낌. 네. 못생 여자는 게으르다고? 웃기시네. 아무리 화장을 잘해봐야 예쁜 여자들이 추리닝 바람에 발끝도 못 따라가는 걸? 근데 이건 너무 피해의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예. 어렸을 적부터 뒤에서 남학생들은 내 얼굴을 비웃곤 했어. 뭔 랩 가사 같다. 내가 우리 반 여학생들 중에서 가장 못생긴 탑3 중 하나래. 내 고백을 받으면 쪽팔리대. 그러니 어디 가서 예쁘다는 소리 들으셨으면, 괜찮은 남자한테나 관심이나 고백을 좀 받아봤다면 당신 아주 운 좋은 여성분이야. 나 같은 사람 아무리 능력을 쌓고 스펙 쌓아봐야 사회에서 당신과 같은 대우 못 받아요. 어느 순간에 마음까지도 소심해지고 못생겨진 나는 성격마저 더러운 못난이가 되기 싫어. 오늘도 그저 쿨하고 웃긴 대외형 캐릭터를 챙겨들고 집 밖을 나서겠지. 존나 뭔 시 같네. 한편의 시 같네. 근데 이거는 진심이 묻어나온다. 이거는 굉장히 진심이 묻어나오는 그런 글이네. 사무치는 글이다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거를 글로 표현을 해버리네. 87년생 윤태훈. 근데 이제 저분 얼굴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랩민 그런 프로그램 아직도 있나? 그럼 거긴 한번 나가보시지. 그러니까 못생긴 걸 떠나가지고 구조적으로 못생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얼굴. 너무 자기객관화가 심하면은 좀 그래 보이긴 해. 너무 자존감 없어 보이고. 적당한 자존감이 필요하다.